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한, 이번에 작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된 김세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일본이랑 영국 쪽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금융업 관련된 그런 좀 전공을 같이 했었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외국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한국에서 들어와서 이제 증권회사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해외 그런 관련된 상품들 뭐 채권이나 주식이나 뭐 ETF 이쪽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매니징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ETF에 대한 책이잖아요.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라고 이제 딱 들으시면은 이제 뭐 요즘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이랑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주식이 모여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한꺼번에 살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를 이제 원래는 이제 몇천 종목이 되니까 그거를 다 분산해서 사셔야 되지만 뭐 ETF는 한 종목으로 그 전부를 사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제 펀드긴 하지만 이제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이제 사고 팔수 있는 이제 주식이랑 사실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찍어 달라든지 뭐 알려 달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작가님은 왜 ETF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알게 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종목 선정을 할때 사실 많은 노력이 또 필요하고 그쵸? 또 심지어 이제 그 노력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타이밍이 안 맞다던가 또는 뭐 이런 요즘처럼 좀 장이 좀안 좋다던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종목을 잘 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신 경우가 좀 많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계좌를 보시면 사실 이렇게 정말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났던 적이 많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ETF를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또 이제 매니징을 하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에 쓴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중에 저도 이제 좀 생각나는 부분이, 만약에 100개 종목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저는 S&P 500 지수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S&P 500 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확률이 20%가 안 되거든요.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로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S&P 500을 만약에 사게 되면 상위 20% 안에 드는 수익률을 계속 유지를 할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산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뭐, 지금 뭐 20, 30대 분들이나 또는 이제 자산을 좀 지키고 싶으신 분들, 뭐 50, 60대 분들에게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돼서, ETF 관련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식보다는 ETF 투자에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활동이고, 그러면 그 투자 활동을 통해서 내가 승률이 높아야 되고, 승률이 높은 게임을 이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주식은 뭐, 물론 이제 뭐, 요즘 비상장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투자 형태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성공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어쨌든 그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하지도 않고, 물론 단기적인 뭐 코로나나 이런 이슈에 이제 같이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자체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하는 투자가 더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뭐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심적으로 좋고, 뭐 자산을 쌓아가시는 분들에게도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ETF 장점이 많은데, 왜 사람들은 ETF보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고 또 그만큼 수익을 빨리 낼 수 있고 이제 사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라기보다는 네네.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이죠. 그런 욕망들이 이제 계속 모여 있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뭐 이런 장기적인 것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하고 또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어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좀 코인 시장이 좀 이렇게 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주식처럼 빠지긴 했지만 네. 계속 이 자금들이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시장도 좀 그러한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작가님은 주식 투자 안 하시고 ETF만 하시나요? 아 저도 예전에 많이 했죠. 저도 예전에 네. 뭐 주식도 하고 네. 뭐 선물도 하고 네. 뭐 옵션도 하고 네. 뭐 많이 해봤죠. 네, 네. 네 많이 해본 결과 네. 아 결국에는 내가 그때부터 이 해외 ETF를 했었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 약간의 그 후회와 아~ 또 그나마 지금 늦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쓰면서 네. 아 역시 ETF가 또 그 중에서도 해외 ETF가 네. 또 괜찮다. 아. 앞으로도 계속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그냥 ETF 났다가 아니라 네. 작가님이 진짜 경험을 하셨군요, 또. 그렇죠. 경험을 또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 통계적인 데이터를 좀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그쵸. 적어도 내가 승산이 있는 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로 이제 투자를 해야 이제 내가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제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ETF가 이제 ETF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고. 네. 그럼 여기서 작가님 말씀하신 ETF는 그럼 모든 ETF를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해외 ETF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쓰게 됐고요. 네네. 해외 ETF에 초점을 맞추게 된 계기는 네네. 아무래도 일단 제가 해외 쪽 그 상품들을 좀 많이 좀 봐왔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ETF보다는 해외 ETF 시장이 워낙에 좀 크거든요. 네. 뭐 워낙에 예전부터 많이 좀 시장이 커 있는 상태라서 시가총액이라던가 뭐 유동성이라던가 네. 이런 게 워낙에 좋고 상당히 다양한 상품들도 많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달러 자산이기 때문에 뭐 달러 자산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요즘처럼 좀 위기가 왔을 때 뭐 조금 이 달러가 상승 요즘에 달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용 측면에서도 해외 ETF가 조금 더 이제 나은 부분도 있고 뭐 세금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네. 저는 좀 해외 ETF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외 ETF 중에서도 이제 책에서 주로 이제 S&P 500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지칭하는 해외 ETF는 S&P 500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S&P 500을 가장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고 네.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네. 또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ETF이기 때문에 네. 그 SPY라는 S&P 500을 추종하는 그 ETF를 네. 이제 기본을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 뭐 훨씬 더 수익률이 좋고 더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러셀이라고 또 이제 네. 더 중소형주를 모아서 만든 ETF도 네.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일단 가장 기준이 되는 거를 가지고 네, 이 백만장자가 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리고 한 달에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또 네. 사야 되고 네. 한 달에 얼마를 또 사야 되고 이런 거를 그냥 네. 개인적으로 제 생각으로도 막연하게 네. 좀 약간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호기심에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또 기준을 S&P 500으로 네, 잡게 됐습니다. 그런지 꼭 S&P 500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네. 그만큼 근데 대신 이제 선택하는 그 ETF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죠. 과연 몇 프로까지 마이너스를 감내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지는 네. 거죠. 뭐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제
ETF로 이제 100만 장자 되기를 권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뭐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네. 많은 재테크 뭐 수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네. ETF가 이제 100만 장자가 되는데 가장 빠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가장 빠르다기보다는 네. 저는 100만 장자에도 이제 좀 자산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뭐 코인으로 10억이 있다. 네. 부동산으로 10억이 있다. 네. 그리고 현금으로 ETF는 어쨌든 달러니까 네. 달러로 뭐 10억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달러로 10억이 있는 걸 가장 선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 이제 네. 뭐 많이 최근 오르긴 했죠. 아무래도 네네. 뭐 계속 뭐 금리도 낮아져 있는 네.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워낙 또 많이 바뀌고 네. 또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또 팔 수가 없고 또 그렇다면 유동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내가 코인을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루나처럼 갑자기 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어쨌든 달러로 10억의 현금성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네.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그러니까 100만 달러니까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13억 정도가 되겠죠 아마. 근데 그 정도의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13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상위 2.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자산은 사실 이제 뭐 자기가 만약에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해서 이제 하면 상관은 없지만 자기가 살 집을 좀 부동이 투자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있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를 정말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통계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50년 전 뭐 아니면 25년 전쯤에 네. S&P 500 ETF에 우리 투자를 했다. 네.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25년 전, 뭐 50년 전 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50년 전이면 70년대? 네, 70년대죠. 네. 뭐 새마을 운동할 네. 때 네. 그때니까 사실 그때는 뭐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있는 줄도 모르고 네. 뭐 투자하신 방법도 없고 네. 뭐 사실 이제 그런 시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미래 50년을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 25년 전에 1000달러 네. 그러니까 25년 전에 1000달러면 그래도 좀 큰 금액이었겠죠? 뭐 가능은 잘 안 가긴 하지만 100만원으로 보면 될까요? 그냥 1000원씩 잡아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30만원 정도 되지만 네. 그 당시에 130만원이면 네. 상당히 또 큰 금액이죠. 네, 그쵸. 근데 어쨌든 뭐 1000달러 기준으로 25년 전에 했다고 하면 네. 작년 2021년 말 기준에서 네. 만 달러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조금 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1000달러를 놔뒀을 때 네네.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50년 네. 전이라고 보면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네. 17만 4천 달러 정도가 돼요. 17만이요? 네네. 그러면 네. 거의 몇 배예요? 한 2억 한 5천이 넘는 거겠죠? 1000만 원을 넣어서 1300만 아니죠. 네, 130만 원 넣어서 네네네. 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네. 그리고 그만큼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 또 얼마만큼 자산의 증식 속도가 네. 또 더 빨라지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5년도 50년 전이 사실 이제 그 50년 전 언제부터 언제적 상황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쵸. 경제 네. 위기 때 딱 시작해서 그때 네. 100달러 든 거나 네. 뭐 진짜 뭐 정점을 찍었을 때 100달러 든 거 다르잖아요. 네. 이런 걸 상관없이 봐도 굉장히 네. 높은.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네. 책을 쓰면서 알았는데 네.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10년 이상 뭐 네. 20년 이상 만약에 네. 하는 경우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네. 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계속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뭐 장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네. 뭐 조금 더 빠지면 들어가야지 더 네. 빠지면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더 저점을 못 잡고 만약에 올라갔을 때 그러면 또 빠질 것 같은데 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사실 이제 ETF는 뭐 무조건 물론 이제 저점에 잡으면 좋겠죠. 네. 네,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결코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네. 이제 시장 수익률 이길 수 있는 개별 종목 선택의 확률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결국 그거죠.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으면 시장과 한편이 되는 게 낫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맥락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거 계산을 좀 해보신 건가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네네네. 어떤 자료가 있어서 제가 책에 이제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오늘도 이제 아마 FOMC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하는데 네. 연준에 이제 대항하지 마라, 시장을 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네. 이런 격언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마찬가지로 네.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뭐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뭐 워렌 버핏이나 또는 네. 뭐 이런 뭐 펀드 매니저나 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지수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수에 대한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냥 지수 수익률을 꼭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네. 거의 연평균 10% 정도의 그 수익률을 나타냈을 거고 50년 전부터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지금 상위 한 20%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식을 선택을 했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장 수익률을 이기기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뭐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 데이터 안에서 이제 보게 되면 네. 해당 기간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한 322% 정도 상승을 했고 다만 이제 모든 종목들을 네. 이제 수익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중위값을 보면은 네. 이제 6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편차는 상당히 컸어요. 뭐 네. 1000% 2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뭐 많죠. 뭐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살아남은 IT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은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골랐다면 대박이 난 거였고 만약에 뭐 상장 폐지가 됐다거나 지금 뭐 여전히 뭐 계속 상승률이 좀 저조한 그런 종목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상당히 아까운 거죠. 내가 투자했던 시간에 대비해서 네네. 이 실질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시간을 좀 버린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시간과 이제 비례하게 수익성을 계속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가속성을 이제 가져가려면 뭐 지수에 대한 선택이 가장 좋진 않지만 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ETF라는 게 결국에 그러면 이게 시장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네.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그럼 분산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좀 낮아진 게 있으니까 네. 그냥 1등주 투자할래. 이렇게 생각해서 뭐 지금은 지금 애플 같은 주식에 S&P 네. 500을 사느니 네. 난 애플에 그냥 다 넣을래.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다면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과거 10년, 20년 전에 네. 그 탑10 기업들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죠. 뭐 과연 네. 20년, 30년 뒤에도 애플이 1등일까? 라는 의문점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애플이 물론 이제 엄청나게 지금 뭐 시가총액 거의 1위 기업이고 네. 전 세계에서 네. 뭐 수익성도 상당히 좋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 과연 애플이 계속 이 수익성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그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더 어렵죠. 시가총액이 더 그만큼 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시가총액에 뭐 전 세계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네. 사실 안전하긴 하지만 네. 똑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등 기업이 계속 1등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쵸. 그리고 이제, 워낙 커져가지고 네. 수익률도 이제 과거처럼 치솟지는 못할 수 있다. 그쵸. 말씀이시죠? 네. 그럼 1950년 이후 이제 조정장과 약세장에서의 해외 ETF의 성과들은 어땠나요?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제가 궁금해서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책에 넣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정장이랑 약세장을 이제 좀 구분하는 기준이 네네네. 마이너스 20% 이하 네. 가 이제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마이너스 20% 이하라는 건 마이너스 15%, 10% 이거죠. 그렇죠. 19%, 네. 19.9%까지가 이제 조정장. 네네.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 네네. 20%, 30% 그 이상이 약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장이 어떻게 보면 약세장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 네네. 근데 과거 이제 한 70년 정도의 네.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네. 올해를 제외하고 네. 정확히 약세장이 딱 10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 이상. 네. 근데 가장 큰 이제 약세장이 그 금융위기였거든요. 2007년에서 2009년 네. 사이 때. 네. 네. 때 그 거의 마이너스 57% 정도 하락을 이제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을 데이터 늘려서 네. 거의 100년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네. 강세장은 한 23번, 조정장 한 32번, 네. 또 약세장은 21번, 네.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됐는데, 네. 다만, 시장이 우상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강세장의 평균 일수가 1121일 정도거든요.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한 207일 정도니까, 오, 네. 거의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약세장은 오긴 왔지만, 네. 200일 정도에서 끝나고 네. 다시 강세장이 펼쳐지고 또 약세장이 왔다가 또 강세장이 펼쳐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수익을 이제 계산할 때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들어갈 때 네. 손익비가 얼마다 이런 부분 용어를 좀 가끔 네.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ETF를 수익비로 따지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평균 하락폭은 20에서 23% 정도지만 평균 상승폭은 한 120에서 1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5.3배 정도에 이르는 상당히 좋은 투자 상품이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들어갔을 때 매수를 100만 원을 했을 때 네.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고 또 타이밍을 가리지 않는 네, 그 상당히 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제 약세장 설명하시면서 네. 지금이 이제 약세장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ETF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네. 뭐 지수도 좋고 네. 뭐 아니면 뭐 어떤 섹터도 좋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종목에 대한 선택보다는 자금의 비중을 뭐 똑같이 100만 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계속 들어가다가 네. 요즘처럼 장이 좀 빠졌을 때는 네. 더 들어가야겠죠. 비중 자체를. 그러니까 뭐 종목에 대한 편중은 뭐 크게 상관없더라도 네. 요즘처럼 좀 기회가 있을 때는 네. 한꺼번에 이제 그 금액을 넣는 게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이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치면 네. 뭐 1000만 원을 10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은가 네. 아니면 뭐 1000만 원을 떨어졌을 때 5000만 원을 넣고 나중에 뭐 5번을 나눠서 들어가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간과 어떤 이 돈의 힘이 합쳐지면 네네. 훨씬 더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오히려 좀 자금을 더 투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시장이 이제 얼마만큼 또 이 약세장이 길어질지는 네. 좀 시기에 따라 달라서 좀 네.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결국에는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강세장이 오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약세장의 그 길이는 평균적으로 207일이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요즘에 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이제 급격한 물가 상승 이거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는 ETF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보통 대부분 이제 떠올리시는 ETF가 이제 TIP라고 이제 국채 인플레이션 뭐 보호 증권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네. 네.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네. 똑같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자산을 증가하게 되는 네. 그런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채권 쪽에 대한 자금 수요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 네. ETF 중에서는 이 TIP라고
티커가 이제 TIP인데 이제 네. 그 ETF가 네.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죠. 물가가 상승하는 그 시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ETF가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VNQ라고 네. 이제 벵가드에서 이제 나온 이제 부동산 이제 ETF인데요. 오, 부동산 ETF라서 이제 약간은 뭐 의아해 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있는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 부동산 자산 가치들이 네. 상승을 꾸준히 우상향을 했었고 자산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네. 여기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월세 뭐 그러니까 금리나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월세나 부가가치 상승이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부동산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네. 이제 이 VNQ 같은 경우는 단순히 부동산의 뭐 매매 가격을 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부가가치나 이런 가치들을 전부 다 이제 자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네. ETF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들을 가지고 이 ETF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뭐 내야 되는 돈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VNQ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PYZ라고 네. PIG라고 네. 이거는 이제 인베스코에서 나온 원자재 관련된 ETF인데 사실 원자재가 뭐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 대표적인 이유가 원자재가 오른 것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도 상당히 많이 아무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PIZ 같은 경우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 한 30개 정도를 네. 이제 모아서 만든 ETF고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뭐 구리를 이제 채굴해서 이제 가공하는 이제 기업, 네. 뭐 또는 알루미늄 채굴해서 가공하는 기업, 이제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쪽에 있는 큰 기업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보호를 한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율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만약에 뭐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서 네. 높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네. 어느 정도 가격이 꺾이게 되면 네. 시장이 그때 막 올라오더라도 네. 이제 이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랑 조금 차이점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KRE라고 네. 이것도 이제 금리 상승기에 좀 많은 분들이 좀 호기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주를 제외하고 네. 실질적으로 지방 은행에 집중 투자하는 ETF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형 은행이라고 하면 뭐 JP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그 큰 투자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은행들은 사실 투자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IB나 또는 이제 투자 쪽 업무를 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이 더 상당히 높은데 네. 이런 지방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은행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 KRE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은행들만 이제 따로 모아놓고 네. 그렇게 만든 ETF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이 수익률이나 움직임이 일반 ETF나 뭐 금융 쪽 ETF보다는 네. 훨씬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원자재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이제 원자재가 이제 지금 만약에 이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원자재가 지금 기점으로 더 올라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TIP인가요? 네. 그거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가 올랐다면 5% 수익이 나는 건가요? 물가 상승률과 연동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5%가 올랐다고 해서 이제 5% 오른다기보다는 네네. 그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채권들을 이제 가중평균해서 거기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뭐 5%가 올랐다 해서 네. 이제 5%가 오르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그 안에 좀 복잡한 구조들이 좀 이제 섞여 네. 있는데 네.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좀 연동이 돼서 가격이 이제 변동이 좀 되다 보니까 네. 퍼센티지가 비슷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물가 상승률의 방향성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조만간 은퇴를 앞두고 있는 배당 투자자들을 위한 해외 ETF 뭐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네. 이제 안전성이겠죠. 그쵸? 안전성과 네. 이제 네. 실질적으로 만약에 배당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배당 수익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사실 이제 무조건 배당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 ETF 같은 경우는 네. 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네. 오히려 정체되거나 또는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배당을 받더라도 오히려 이 자본 이득이 깎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배당 소득이 깎이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네. 자본 이득과 이 배당 소득이 같이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뭐 배당 수익률 네. 그다음에 운용 보수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평균 일간 거래량 그리고 이제 뭐 PER이나 PBR 요런 그 가치들을 요소들을 가지고 네. 이제 ETF를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제가 판단할 때 뭐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ETF는 VYM이라고 VYM이요? 네, 네. 이것도 뱅가드인데 뱅가드의 하이 디비던드 일드라고 해서 이제 고배당 ETF거든요. 그래서 이 고배당 ETF인데 뱅가드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 그 펀드를 만든 그 거의 시초격이기 때문에 사실 인덱스 펀드로 이제 계속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이 뱅가드에서 나온 ETF가 비용도 상당히 낮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더 크고 더 안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사실 VYM도 운용 보수가 0.06%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이제 속하고 또 배당주나 또는 이제 리츠 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리츠 같은 종목들을 포트에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VY라고 DVY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주를 조금 이렇게 모아 놓은 ETF인데요. 네. 뱅가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하고 대신 뱅가드보다 조금 비용은 높긴 하지만 네. 배당률은 뱅가드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둘 다 3%대긴 한데 뱅가드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배당을 또 나타내고 있어서 뭐 비용에 조금 더 민감하거나 네. 뭐 그러시면 이제 뱅가드가 낫고 뭐 배당에 조금 더 민감하다 그러면 이 DVY가 네.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을 때 배당주에 네. 투자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배당주에 투자했을 때는 배당이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얼마나 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런 이제 추천해 주신 뭐 VYM이라든지 DVY 이 ETF를 사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그 3% 수준의 배당을 매년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ETF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이제 분배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배당률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대신 이제 거기에 뭐 채권 이자나 뭐 이런 주식 이자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배당 형태로 나가는 건데 네. 이제 그 배당 수익률도 배당 성장률이라고 해서 네. 또 작년에 뭐 100을 줬으면 네. 뭐 올해 5% 상승해서 뭐 네. 105%가 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ETF 안에 있는 기업들이 그 배당 성향이 더 커지거나 네. 배당 성장률이 커지면 네. 더 배당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운용사에서 네.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는 이 종목을 빼고 네. 또 이 종목을 채워놓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계속 포트폴리오를 좀 네.
바꾸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주가가 낮아졌을 때 들어가면 네. 훨씬 더 배당률이 더 시가 배당률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조금 시장이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면 네. 배당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그 책에 이 부분을 써놨는데 네. 그 워렌 버핏이 처음에 코카콜라 주식을 살 때 네. 거의 뭐 2점 몇 달러? 뭐 거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배당을 거의 그 가격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몇 년만 지나도 배당만으로도 거의 계속 그 자본을 늘려 나갈 수 있는 그 수준이다 보니까 가격이 쌀 때 사는 게 가장 이제 좋긴 하죠. 네. 그럼 책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은퇴를 앞둔 배당 투자들 위한 ETF를 써 놓으시고 네. 또 배당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ETF를 따로 또 쓰셨더라고요. 네. 이건 배당 수익 극대화한다는 건 뭐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네. 너무 기업들도 고평가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네. 자본 이득과 배당 이득을 이제 동시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ETF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릴 ETF는 그냥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난 배당만 보겠다. 물론 이제 배당률은 바뀔 수 있겠죠. 네. 근데 ETF의 어떤 구조의 특성상 네. 또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상 네. 이제 좀 다른 기존에 있는 ETF랑은 조금 다른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네.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요. 일단 MLPA라고 해서 네. 이것도 이제 10억 달러 이상의 운영 자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ETF로 보시면 되는데 네. 에너지 쪽 기업들이랑 네.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들과 이제 파트너십 그 투자를 하는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초고배당 주 중에 하나긴 하지만 네. 배당률은 7.6% 정도. 근데 이제 대신 에너지 종목들이 워낙에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얘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쉐브론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시장이 빠졌을 때 그 배당률이 10%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주가가 좀 올랐죠. 올라서 이제 아무래도 좀 배당률이 좀 작아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유가나 이런 뭐 에너지가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네. 배당률이 상당히 높다 이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QILD라고 네. 이거는 아마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좀 소개를 네. 해주셔가지고 네. 직접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이거는 이제 글로벌 X라는 운용사에서 나오는 이제 ETF인데 커버드 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옵션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네. 매도를 해서 네.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네. 그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네. 그 받은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네. 보전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주식이 떨어지는 거를 네.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 네. 이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떨어지는 그 마이너스 퍼센티지보다 네. 내가 이 돈을 주고 막는 게 더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1개월물 콜옵션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옵션 구조 전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0.67% 정도. 네. 거의 뭐 SPY가 보통 0.09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엄청 네 거의 뭐 7분의 1, 네, 8분의 1, 네.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아, 그 7, 7배, 8배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의 그 비용이 좀 있고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상방이 좀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그 제한이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QILD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시장이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좋아요. 왜요? 왜?
이 구조상으로 네. 이제 상방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횡보가 되면서 네. 그 안에서 이제 네. 그 배당률만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조 자체를. 그래서 이거 이 QRD는 배당률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거의 네. 한 14% 정도가 14%요? 네. 와. 근데 사실 14%를 뭐 100% 물론 이제 보통 많이 주죠. 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옵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전략들은 네. 좀 갑자기 청산을 하거나 네. 시장이 너무 흔들린다거나 네. 이럴 때는 조금 불규칙하게 그 배당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네. 네, 좀 투자를 잘 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모기지 관련된 ETF인데 네. MORT라고요. 네. 부동산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ETF인데 네. 미국에 있는 모기지 소득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 네. 비용은 0.4% 정도로 뭐 이것도 그렇게 싸진 않은데 보통 0.34 정도가 미국 해외 ETF의 평균 그 비용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당률도 한 8% 후반대 정도라서 네. 배당률도 나쁘진 않고 이제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기지이기 때문에 네. 이 배당이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조를 옵션을 짜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QILD보다는 네.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기초자산 자체가 네. 배당이 나오는 형태 기본적 배당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배당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QILD나 MORT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13% 8%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배당 그 수익률의 변동폭이 큰가요? 변동폭이 이제 QILD는 조금 클 수는 있는데 네. MORT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다만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따라서 네. 배당률은 각각 좀 다를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기초자산에서 배당을 좀 안전한 자산에서 배당이 나오는 이런 ETF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네. 이제 좀 구조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배당을 약간 받게 하는 그러니까 시장에 그리고 도움이 좀 있어야 되는 네. 이제 그런 ETF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 매달 매주 배당을 받는 ETF도 있다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로 이제 배당을 하는 네. 그런 종목들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네. 매달이나 이제 매주 받는 ETF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한 2,000개 이상의 ETF 중에 네.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네. 500개 정도의 ETF가 월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네. 한 160여 개 정도가 연 기준으로 한 3% 이상 배당률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 매월 배당금을 주는 ETF가 그 채권 ETF 중에 그 TGIF라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매주 금요일 날 이자 그 배당을 네. 주거든요. 네. 이 TGIF가 네. 약자인데 네. 이제 보통 이제 많이 하잖아요. 뭐 Thanks God 네, It's Friday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예전에 그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었잖아요. 네. TGI. 네, TGI. 네. 네, 그거랑 동일한데 그거를 따서 이렇게 이 ETF 이름을 이렇게 줬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네. 매주 일을 열심히 했으니 네. 금요일 날마다 배당을 받아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ETF를 만들어서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일단은 하이일드 채권 그러니까 좀 회사채에서도 조금 이제 그 수익률을 많이 주는 채권들 네. 그리고 3년 미만 채권들로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네. 채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고 있고 대신 이제 주식도 한 100여 개 정도의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100여 개 정도의 주식도 같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좀 뭐
절충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매달 매월 이제 배당금을 주는 ETF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배당금을 매달 받고 싶긴 하잖아요. 그쵸. 뭐 네. 3개월마다 이제 주면 조금 뭐랄까 좀 자주 주는 느낌이 그쵸. 아니기 네. 때문에 매달 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절대 이 분배 금액보다 상대 주기 관점에서 네. 좀 더 자주 받고 싶다라는 네. 그런 이제 고객분들은 네. 이런 ETF를 이제 많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주일 단위가 이제 최소 단위인 건가요? 그렇죠. 일주일 단위가 최소 단위인데 네. 일주일 단위가 이제 되는 ETF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근데 일주일 단위가 되는 ETF를 만약에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네. 이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좀 부족한 ETF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조건 난 일주일마다 받겠다라고 네. 이제 말씀하시더라도 그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래량이 좀 작다 싶으면 네. 굳이 이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기준을 봤을 때 10만 거래량이 10만 그 주수 정도 네. 거래량이 나와야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살 수는 있지만 네.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으로 못 팔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제 거래량이 없으면 좀 아무래도 좀 하기가 좀 꺼려지죠.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ETF 상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가장 추천하는 ETF는 뭔가요? 저는 네. 실질적으로 네. ETF를 이제 뭐 이것저것 많이 보긴 하지만 네. 가장 지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ETF는 네. 카우즈라고 COWZ라는 네. 네. ETF인데요. 네. 아마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ETF는 아닌데 네. 그것도 제가 이제 그 이제 책을 쓰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페이서라고 하는 이제 운용사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하진 않죠. 뭐 뱅가드나 뭐 다른 뭐 인베스코나 이런 네, 데보다는 네. 유명하진 않지만 네. 이제 그쪽에서 나온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러셀 1000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코스닥보다 뭐 조금 낮은 뭐 코넥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러셀 1000이라고 한다면 코넥스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나스닥이 코스닥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러셀 같은 경우는 그 밑에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그 기업들인데 그 안에서 잉여 현금이 가장 좋은 상위 100개 기업을 선별을 해서 그 추종하는 펀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어떤 불안하거나 네. 자금 조달이 어려울 때 뭐 외부 자금 없이 이제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제 이후의 성과를 보더라도 뭐 SPY나 뭐 QQQ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달 기준부터 보게 되면 QQQ가 118% 정도 네. 그리고 SPY가 91% 정도 네. 상승을 했는데 이 카우즈 같은 경우는 12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승 흐름만 보게 됐을 때는 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기업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은 지금처럼 이제 악재가 생겼을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뭐 QQQ나 SPY 올해 들어서 뭐 20% 30%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 카우즈 같은 경우는 5%대 하락률만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이 악재에 쌓여 있을 때도 네. 안정적이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얘가 아직 시가총액이 네. QQQ나 SPY만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거보다 네. 좋은 ETF를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건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네. 그럼 최근 25년간 가장 순위에 좋았던 해외 ETF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최근 25년 기준으로 이제 삼은 이유는 네. 일단 그 안에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닷컴 버블이라고 네. 해서 2000년대 초반에 네. 우리나라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고점을 터치하고 엄청나게 정말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25년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삼았고요. 그 25년을 가지고 수익률만 판단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총 제가 다섯 개로 판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나스닥 QQQ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VTI라고 해서 네. 미국의 전체 종목 그러니까 S&P500도 전체 종목은 아니에요. 네. 전체 종목은 이제 몇천 개가 있겠죠. 네. 그 종목 다 포함한 네. ETF 그리고 주식 90% 채권 10% 이 포트폴리오 그리고 배당 주식 80 배당형 주식 80% 네. 채권 20% 이게 네. 워렌 버핏의 그 포트폴리오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주식 80% 채권 20% 이 다섯 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순위를 이제 봤는데 네. 이 QQQ 그러니까 나스닥이 연평균 13.3% 정도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고요. 네. 그 가장 수익률로만 따지면 가장 좋죠. 근데 이 MDD라고 해서 네. 그 최대 하락률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연평균 13%씩 상승을 해가지고 얘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얘가 최대 하락했던 구간은 마이너스 81%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한 15% 20%만 돼도 사람들이 이제 공포심을 그쵸, 느끼거든요. 그쵸, 예. 아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과연 마이너스 80%를 견뎠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나 이 마이너스 리스크를 감수를 할 수 있느냐 네. 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당연히 좋죠. 뭐 요즘에도 나스닥 뭐 IT 기업들 많고 다 좋긴 한데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과연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얘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는 이제 별개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익률은 가장 좋았지만 대신 네. 이제 가장 큰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ETF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가장 뭐 합리적인 수준의 그 포트폴리오는 주식 80% 채권 20%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네. 이제 이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연평균 한 9% 정도 9.17% 정도 기대 수익률을 계속 보였고 네. 그리고 최대 하락률은 한 40% 정도였기 때문에 네. 뭐 40%도 사실 작진 않죠. 네. 작진 않지만 이 최대 하락률 대비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이제 떨어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이 포트폴리오가 긴 시간 동안 가장 리스크 대비 보상이 큰 ETF였다. 이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ETF 관련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ETF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좀 궁금해서 네. 그 책에 써놓은 게 있는데 네. 부동산이랑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이제 공덕역 그쪽 근처에 살고 네.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네. 가지고 네.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은 지 한 거의 20년 정도 오, 네. 넘은 아파트가 네. 한 7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네. 뭐 한 59 정도 제곱이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 그 아파트가 전세가 7억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에 2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전세자금 대출을 5억을 받아서 네. 그 전세로 들어갈 것인가 네, 네. 아니면 2억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 이제 반전세나 이렇게 많이 바꾸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1억을 이제 보증금으로 넣고 나머지를 이제 그 매월 내고 그 1억을
뭐 해외 ETF 투자를 해서 네. 2년 또는 이제 4년 뒤에 봤을 때 어떤 결과로 나왔을까를 이제 제가 저도 진짜 궁금해서 네. 그걸 이제 비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니까 네. 물론 지금 이제 금리가 워낙에 빨리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즘 생각에는 뭐 너무 금리가 부담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5억을 만약에 전세 대출로 네. 땡기면 네, 근데 그쵸.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내가 현금이 2억이 있는데 그 2억을 전부 다 그 전세에 넣어버리면 내 수중에 현금이 없잖아요. 그쵸, 없죠. 예. 그러면 또 뭐 카드를 쓰거나 네. 어쨌든 또 뭐 다른 대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식도 이제 떨어졌고 네. 뭐 부동산도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2년 또는 4년 동안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2년을 보게 되면 한 70% 80% 이상이 플러스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기간 구조상 내가 2년 동안 이 뭐 예를 들어서 SPR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마이너스가 날 확률은 한 20% 안쪽이었고요. 만약에 4년을 들고 있었다면 한 5% 안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아까 연평균 SPY가 한 9% 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그 수익률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2년이나 4년 뒤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수익률을 다시 복구를 해서 평균치로 다시 회귀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가 그 계속 자금을 5억을 대출해서 네. 금리 올라가는 그 시즌에 네. 금리를 계속 변동금리로 내면서 살게 되면 그게 더 고통스럽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월세 전환율을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전환해서 네. 또 네이버 그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해봤는데 아무튼 1억으로 하면은 150, 6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7억 정도의 네. 전세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4년, 2년 뒤, 4년 뒤, 그러니까 4년 뒤 만약 기준으로 보면 거의 그러니까 한 달에 내는 돈이 150이면 한 140에서 145만 원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거의 그 월세만큼의 한 달에 내는 네. 금액만큼의 거의 90% 이상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SPY에만 넣게 되더라도 뭐 거기에 네. 생기는 배당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보게 되면 그 정도의 효율성이 나타나서 저도 되게 조사를 하면서 네. 좀 놀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ETF들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금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단순하거든요. 네. 이제 해외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네. 250만 원 공제를 하고 수익이 나면 네네. 수익이 나면 250만 원 공제를 하고 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 부과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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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네. ETF 투자는 절대 팔지 않는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금을 내실 필요가 그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 때만 내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자주 사고 팔고 하는 형태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 금액을 가지고 네. 뭐 2천만 원이 됐다 네. 뭐 그러면 이제 자식한테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한도로 2천만 원 내에서 이렇게 네. 그 증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자식이 이제 커가지고 뭐 10년 뒤에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주식이나 ETF는 내가 물려준 기준으로 그 증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10년 동안 이렇게 뭐 커서 뭐 1억이 됐다 자금이 그래도 1억에 대한 세금 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증여할 때도 훨씬 더 좋은 거고 뭐 그래서 일단 세금 관련돼서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매겨지긴 하지만 저는 이제 팔고자 하는 뭐 투자는 아니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지금 이 백만장자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네. 뭐 어떤 코인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해서 뭐 어떻게든 백만장자가 되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현금성 백만장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 현금성 백만장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주위에도 뭐 부동산은 많이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현금을 그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사실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제 그 현금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는 네. 이제 해외 ETF가 가장 좋은 수단이고 그렇다면 이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뭐 한 달에 어떤 종목을 얼마만큼 사서 적립식을 사서 몇 년 동안 과연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백만장자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정리를 한 거지만 네.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하면 정말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어서 네. 가장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뭐 내가 계속 주식을 이제 찾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계속 50%의 확률이잖아요. 수익 날 확률, 네. 마이너스 날 확률. 그거를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는 타이밍을 계속 내가 맞춰서 네. 잘 사고 잘 팔 수 있을까? 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20%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 해외 ETF 투자에 대해서 네. 사실 거의 뭐 굳이 다른 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이 해외 ETF를 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이제 책을 쓰게 됐지만 네. 이제 구독자분들 또는 뭐 이제 책을 이제 읽어주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깨닫고 같이 이제 뭐 백만장자가 되실 수 있는 또 기회가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